이제 7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주 말씀에서는 결혼을 했을 때두 그리스도인이 결혼했을 때그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고 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 6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혹은 결혼을 했으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처음 네 구절에 6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지금 7장 전반부에 쓰여진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는 것은 이것이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꼭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는 말은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아왔으면 좋겠다는 건데, 특별히 어떤 상태냐, 바울의 결혼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혼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애초에 결혼을 안한 것인지, 결혼을 했다가 결혼이 끝난 것인지, 여러 가지 방식에 의해서든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바울의 상태는 혼자 있는 상태가,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의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진짜 열렬한 독신주의자이기 때문에 애초에 뭐 결혼에 대한 욕구가 없고 성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편해라고 했다라고 해도, 사실 우리 그 사실을 알 수는 없잖아요. 확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추정할 수는 있는데, 이게 추정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 현재 삶의 상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잖아요. 공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아빠로서의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런 사역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항상 다닐 수도 없었고, 가족을 안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 그건 또 문제잖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 될 거고, 마음에 항상 신경이 쓰이겠죠. 그리고 혼자 남겨진 이제 아내와 아이들도 당연히 쉽진 않겠죠. 사도 바울이 뭐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는 그런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실제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격상,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원칙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런 사도 바울의 성향을 따라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들도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부대끼는 게 많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뭐 어찌되었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나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라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아마 있었겠죠. 경험적인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추가적으로 뭘 더 얘기하냐면, 그러나 7절 후반부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누구나 다 낫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기 위해서 다 독신으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편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뭘로 묘사하냐? 은사라고 묘사를 해요. 은사의 단어, 이 은사의 문자적인 의미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카리스마. 이거는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좀 더 알맞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더 알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즉,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의 지금 포커스는 이거예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이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판단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얘기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것은 명령은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신과 결혼 생활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우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둘 다 중요하다. 이걸 분명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과부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이제 죽었다는 보통의 의미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이혼이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고서에서 봐서 알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쉽지 않단 말이죠. 보통은 사별에서 생기는 경우인데 만약 그렇게 해도 되었다면 이왕이면 시작을 하지 말아라 혼인 생활을. 그러나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다 다양하다는 것이고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탄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 하나로만 결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이 불타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독신을 우위에 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7절 후반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 불탄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순간적인 정욕이 불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의 정욕 때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경우까지 이르는다면 내가 이것을 결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럼 결혼을 해야죠. 그럼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혼인이 결혼이 독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포커스 중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독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신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자기의 주어진 은사가 맞다면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또 결혼해도 무방하다. 근데 그런데 그 판단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적으로 판단을 했고 자신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칩니다. 그런데 10절부터 나오는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조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은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그런 이유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냥 권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10절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중반에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명확히 얘기합니다. 이건 내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명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고린도 교회 현장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도 바울이 홀로 산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고린도 지역 자체에 퍼져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결혼해서 뭐해라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결혼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다라는 것이 많이 만연해있는 상황에서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리더격인 사도 바울이 혼자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침 결혼을 한 상태인데 트러블이 생겨. 그날 마침 전날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왔더니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하고 있고 너무 자유로워 보여. 아, 내 결혼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못하는 거 아닌가? 결혼하지 말, 그냥 이혼해버릴까? 헤어져버릴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일단 결혼했으면 헤어지지 말라는 그게 베이스예요. 일단 결혼을 너희가 했다면 헤어지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에 이 앞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직 결혼 전이었다면 그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독신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결혼을 했다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와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을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다가 예수님의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했었죠. 그 모세율법을.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알았던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시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는 이미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과의 교류가 있었고 당연히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서로 그런 정보교환이 당연히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아 예수님은 이런 걸 확실하게 말씀하셨구나.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신의 편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하는 부분이 인용의 내용 자체가 사실 적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죠. 자기 직접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어지지 마라. 단서를 붙여줘. 근데 11절에 가로 친 부분에 뭐라고 써있어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는 자라. 원칙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사람이 사는 경우가 다 원칙대로만 사는 게 실제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먼저 이미 이 이야기를 들은 시점에서 벌써 갈라서 있었다면 그럼 그냥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이미 서로 간에 갈라설 정도였다면 서로 간에 앙금이 엄청나고 분노도 엄청나 있을 것이고 그게 가라앉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너희가 갈라섰으면 갈라선 대로 그대로 살되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풀릴 것이고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질 것인데 그때가 되면 다시 화합하든지 그 원래의 배우자와 화합해서 더 같이 사는 것이 날 낫기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만약에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대를 찾지 말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살되 만약에 너희가 더욱더 마음이 넓어져 용서를 서로 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화평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된다면 그때 다시 원래의 배우자 만나서 화합하든지 하라. 그게 더 낫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 서로 불륜 상태일 경우에 생음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또 우리가 이제 오전님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오히려 그런 게 사형이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이야기를 근데 안 끄네요. 사실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안 끄는 경우도 아마도 제 추정에는 목회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워낙에 이것이 성행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면 회심하기 전에 이미 똑같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란 거죠. 그러면은 회심한 이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과거를 다시 다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 부분에서는 일단 끝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헤어지지 않는 것이 제일이고 혹여나 헤어졌으면 그 상태 그대로 살되 나중에 시간이 가서 서로가 품어줄 줄 알게 되면 다시 화평하고 화합하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이혼에 대한 두 번째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이제 결혼했을 때의 얘기라면은 이제 12절부터의 얘기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결혼 생활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이 고린도 지역엔 대부분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면 즉 회심하게 되면 그 사람 개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아 나는 잘못 살았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를 그 사람은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는 그걸 몰라요. 배우자는 그게 딴 세상의 얘기거든요. 믿지 않는 이상은 딴 세상의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내가 만나서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집안의 일들을 여러 가지 자기 의견도 많이 존중해주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아니래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집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말만 듣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뀐 두 번째. 이제 그 사람이란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아마도 그 이 회심한 사람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를 한 거겠죠. 이제 집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만 따르려고 한다. 그런 케이스가 이 지역에는 특별히 더 많았을 거란 거예요. 이방인들이 많아. 이방인들만 살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런 결혼 관계일 경우에 아무래도 트러블이 생기기 쉽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는 안 그랬었겠어요. 당연히 더 심했겠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텐데 트러블이 안 생길 경우에는 트러블이 없을 경우에는 12절의 말씀처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지금 문제가 없어서 난 그냥 그 사람과 살고 싶어 그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 때문에 신앙의 유무 때문에 이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면 반대 케이스도 마찬가지. 여자에게 13절에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즉 그 비그리스도인 남편이 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같이 살고 싶어해요. 그러면 버리지 말아라. 그럼 이혼하지 말아라. 왜냐? 14절에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뜻이냐? 서로 신앙이 있고 없고 다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신앙을 갖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도 거룩하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무언가 바뀌었어요. 삶이 거룩을 쫓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지배한 집안에서의 삶의 방식도 조금씩 영향이 가고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도 애매하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누가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애매한 본문은 보통 애매한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제일 현명한 판단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 때문에 조금씩 변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 자녀 역시 그렇게 된다. 자녀는 더 심하죠. 배우자보다는 자녀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 중에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 믿지 않아도 그 자녀는 믿는 사람이 자녀를 키울 때 당연히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데 너는 밥 먹을 때 기도 먹어라. 예를 들면 한쪽이 신앙을 갖게 되면 자녀한테 영향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추가로 얘기하기를 16절에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돌아올지 어찌 알 수 있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사실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 너 때문에 그 사람 분명히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도 있느냐? 이 사람이 신앙을 먼저 가진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먼저 나 너 때문에 못 살겠어. 너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나에게 너무 거슬려 너랑 헤어지고 싶어 라고 한다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헤어지자고 하면 갈리게 하라 그때는 헤어져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괜찮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죄책감을 가지거나 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건 아닌가 자책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뭐냐면은 오직
믿음 때문에 이랬다면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다른 문제라면 초반에 얘기했던 갈라서지 않는 게 베이스예요. 만약 다른 문제라면 서로가 서로가 맞춰가야 될 문제지, 신앙은 사실 맞춰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을 서로서 맞춰가면서 타협해서 있는 부분이 아니란 거예요.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은 맞춰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할 수 맞춰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자책하지 말고 헤어져도 괜찮다. 그런 부분에 구애받지는 말아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해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신앙이 나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거기에 지금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성경 곳곳에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지 이것을,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함께 기도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풍부해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둘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 혹은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에서는 너희의 신앙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목적에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포용하라는 거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로 갖고 와서 얘기해도 비슷하겠죠. 우리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니까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대로 우리는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상대방의 믿음을 혹여나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혹시 나와 교제하는 저 사람이, 혹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진 않는가? 라는 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나 때문에 더욱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야겠다. 나 때문에 더욱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그걸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티가 나요. 우리가 가장 같이 옆에 살고 있는 배우자한테 본 모습을 거의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밖에 나와서는 그 본 모습을 감추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경건한 사람이랑 잘할 수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가식은 티가 나요. 척은 티가 나요.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믿지 않은 상태일 때 전도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위로, 즉 내가 구원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위로 이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할 수 없다면, 전도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은 더욱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고 있느냐, 혹은 가이드가 되어주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더욱 거룩해지도록,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결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 친구들끼리의 관계, 직장에서의 동료들,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의 가이드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도 이 사랑을 받고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행위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